우리가 오늘 6차 걸친 강의인데요. 강의라기보다는 다들 엄청 뭐라 그럴까 잘 쉬어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음악을 하나씩 고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음악이 뭐 동영상도 있긴 한데, 제가 며칠 전에 하와이에서 왔거든요. 온도가 20도였는데 여기 오자마자 영하로 내려가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 노래 아세요? 예, 하와이 원주민이 부른 노래인데, 이제 이 친구가 한 40대에 너무 살이 쪄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정말 훌륭한 가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이 찐게 이제 미국 백인들이 내려와서 그냥 뭐라 그럴까 식단이 완전히 바뀐 거죠. 지금도 하와이 가시면 스팸을 엄청 많이 먹어요. 근데 그게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식단이 갑자기 너무 바뀌면서 이분들이 그냥 완전 살이 막 느슨하게 찌고, 그다음 뭐 콜라 같은 거 이만큼씩 마시고, 그래서 건강도 되게 나빠지고 그런 건데, 그런 상태에서 하와이는 엄청 평화스럽고 상구상조하는 문화를 원주민들이 이제 나름 지속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하와이 원주민 문화를 제가 좀 많이 좋아하고, 이제 우리 전체적인 인류의 상태가 사실 원주민 상태하고 되게 비슷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런 노래가 마음에 오는 것 같아서 이 노래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예, 이 정도만. 약간 추장의 아들이어갖고 장례식 때 엄청나게 많은 배들이 수장을 한것 같대요. 그래서 그런 영상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오늘 이 자리가 저는 그냥 막제 공부 모임, 작은 공부 모임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여러분들이 잘 쉬고 약간 명상하고 나서 그런 좋은 기운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긴장해서 듣지 마시고, 들리면 들으시고 안 들리면 호수 보시고, 그냥 정말 좋은 쉼의 자리. 예, 1시간 반, 2시간이 우리 모두한테 그런 쉼의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PPT 돌려주세요. 예. 그래서 오늘 이그 지속 가능한 지구살이를 위한 공부, 이렇게 제목을 붙였고, 돌봄 사회 회복에 대하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된게 지난 9월 달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정과 한대의 세상살이는 가능한가, 그런 주제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그런 주제로, 뭐 토론 주제는 호모사피엔스는 어떤 존재인가, 운명하는 축복인가 저주인가, 뭐 이런 질문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했던 것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제가 이제 막 논리적인 것 스스로 우리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요새는. 그래서 박노해 시인의 개종시계라는 시를 갖고 왔는데, 이 개종시계는 어떤 시냐면, 그 남미에, 박노해 시인이 남미에 가서 사진 많이 찍으시잖아요. 남미에 그 어떤 마을에 그 모든 그 동네 분들이 아침 새벽에 해가 떠오를 때는 다 모여서 오늘도 해가 떠오르게 돼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기도를 다 같이 드리고, 그 환한 얼굴로 서로 인사하고 이제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스페인 선교사가 와서, 그건 무지몽매한 미신이다. 태양은 날마다 떠오르게 돼 있고, 이 개종시계가 울릴 때면 일어나니까 그렇게 이걸 가지고 날마다 태양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진짜 과연 개종시계는 훌륭하게 태양을 떠오르게 했고, 새벽에 동쪽을 향해 기도드리는 행렬도 사라졌다. 네. 이제 아침이 오고 태양이 떠올라도 아무도 햇살 같은 얼굴이 아니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감하고 피로한 노동의 시작만이 하루하루 지워질 뿐이다. 공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 이 시기에 맞춘 삶,
살게 되면서 일정하게 버스 시간 마치고 이건 대단히 훌륭한 근대적 시민이 되는 과정인데 그거에 마치다가 이제는 완전히 거기에 갇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에 맞춘 삶을 살게 된 노동자, 전문가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갇혀버렸고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삶의 근원적인 취약함과 유한성을 외면하고 돌진하는 삶을 만들었다. 그 삶은 근본적으로 취약하고 유한한 거잖아요.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의에서 했던 것은 어떻게 우정과 환대 세상살이를 연약함에서 시작하는 돌봄의 세계를 회복할 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뭐 오늘 이제 그 상호 돌봄, 사회적 돌봄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한 얘가 재밌는 게 있는데 김종철 선생님 녹색평론 다 아시죠? 여기 아마 그 많이 보시는 분일 건데 이반 일리치의 글을 인용한 게 있어요. 그 우정의 세계는 도대체 어떤 걸 말하는가 이런 건데 다들 우정의 세계를 갖고 계시긴 하지만 저는 이 일화가 되게 좋더라고요. 읽어볼게요. 마크는 어느 날 자기 등에 작은 혹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마을 사람들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 의논을 합니다.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눈 끝에 마크는 마을의 신부를 찾아가 혹에 석류를 발라달라는 부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신부는 주교가 부활절 직전 성 목요일에 특별히 축복을 내린 기름을 마련하였고 기도에 참여한 마을 사람들은 성류의 효험은 바로 자기들의 믿음에 달려있다고 믿고 성심을 다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주간의 의식이 끝나고 마침내 혹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호이나키의 또 다른 친구인 피터도 면도하다가 우연히 목에 혹이 생긴 것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피터는 외국 휴가에서 돌아오자마자 가장 존경받는 종양 전문가와 접속을 했고 뭐 수술을 했고 이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사실은 그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고 이제 그 선택 가운데 과연 어느 것이 우정의 기반을 둔 세계의 삶인가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뭐 어쨌든 그 암이 걸리면 죽을 수 있고 근데 그때 우리의 태도가 전문가만 따라다니면서 하는 건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도움을 주고 하는 사람이 있는 삶인지 이런 것이 굉장히 다르고 그 우정의 세계를 우리가 갖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돌봄에 대한 논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코로나 때도 이 사회적 돌봄을 실천하는 여성 지도자가 있는 데는 굉장히 잘 대처를 했고 여기 얘기하면 뉴질랜드, 덴마크, 핀란드, 독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굉장히 잘했고 가장 안 좋게 한 거는 그분들은 이 공중보건 전문가와 학자들 의견을 경청하고 굉장히 창의적이고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한 반면에 어디가 잘못했을 것 같아요? 뭐 영국, 예, 브라질, 미국, 이란 굉장히 권위적이고 독선적이고 자만심 강한 스타일의 나라들은 정말 숫자가 국가 사망률 100만 명당 남성 지도자는 214명 이런 통계도 냈더라고요. 여성 지도자는 36명 이런. 이게 사회적 돌봄이라는 감각이 살아있는 리더십일 때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이 돌봄이 우리가 계속 돌봄하면 돌봄 노동 엄마가 한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돌봄은 노동이자 윤리관이자 세계관이자 사회의 원리다. 그러니까 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하신다. 그럴 때는 이 돌봄의 원리로 그것을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돈의 순환체계 속에 사는데 어떻게 돌봄 순환체계로 갈 거냐. 그리고 자아라는 것은 수잔 그리핀이라는 분이 얘기했는데 이제 정치도 아이들의 욕구를 이해하지도 이에 반응하지도 않는 이들, 피부의 연약함을 모르는 이들 또는 그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의 손에 모든 결정을 맡기는 것은 분명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가정에서의 돌봄, 뭐 이웃의 돌봄이 아니고 국가 차원, 세계 차원에서 이 돌봄의 원리가 쓸 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결론 내지는 모토로 했던 게 재난, 우리는 지금 재난 상황에 살고 있는데 재난이 파국이 아니고 타자에 대한 공감의 부재가 파국이다. 모성적 권리의 부재, 실종이 파국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게 했더니 여기서 되게 좋은 주제고 모두가 관심 있으니까 기획 강좌로 하자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요새 피곤하고 몸도 막 그래서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어차피 피곤한데 그래도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이게 첫 강의입니다. 그래서 그때 네. 그래서 제가 초대 글을 써봤는데 세상이 바뀌었다. 나는 그것을 물 속에서 느끼고 대지에서도 느끼고 느낄 수 있고 공기 속에서 냄새로 느낀다. 그 모든 것은 이제 사라졌다. 그 모든 걸 기억하는 사람도 사라졌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반지의 제왕 성이. 이게 이제 반지의 대왕이라던가 그 우리가 봤던 이런 판타지 소설들이 1, 2차 대전 전후에 세상이 정말 거의 인류가 망한 상태잖아요. 그때 나온 소설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의 기적적인 발전을 했지만 그리고 출산율이 최하고 고령화 최고소,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우리는 밤마다 불안해하죠. 불안을 나눌 친구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잘 찾아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방향을 잃은 설국열차에서 내릴 방법은 없을까? 기적을 일으킬 마술사는 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다 하실 거예요. 최근에 그 영국의 한 학술 모임 더 케어 컬렉티브에서 펴낸 돌봄 선언이라는 책이 있는데 되게 좋거든요. 거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현 체제에서 이상적인 시민이란 자율적이고 기업가적이며 실패를 모르고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들의 승승장구는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해체 그리고 시민참여의 와해를 정당화한다. 돌봄이 개인에게 달린 문제라는 생각은 인간의 취약성과 상호 연결성을 인지하기를 거부하는 데서 비롯한다. 이러면서 이제 돌봄 선언이라는 책을 썼는데 엄청 훌륭한 책입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의 취약성과 상호 연결성을 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이제 작심을 하고 이제 멋진 친구들을 생각해서 초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런 창의적 공유지, 상호 돌봄의 세계, 우정과 환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피엔스의 진화, 다른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진화한 뇌, 권력형 남성이 지배하기 시작한 문명, 그러니까 모든 남성이 아니고 권력형 남성이 지배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됐거든요. 비인간, 반려종이나 인공지능 친구들과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갈 때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강의를 들을 때 친구 두 명과 함께 들으십시오. 강의가 끝난 후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함께 온 세 명이 사회를 만들기 시작하십시오. 이 강의를 계기로 돌봄의 세상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많이 오셨는데 끝나면 세 분이 세 명이면 사회거든요. 세 분이 이제 이게 메인이 아니고 세 분이 얘기하는 것이 메인 DC가 되게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간단하게 그 제가 초대한 분들 그 포스터에 있는데 그 호모사피엔스는 어떤 존재인가 엄교 선생 오늘 강의하실 거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 이런. 그다음에 다음 달에는 태초의 연결이 있었다라고 해서 대과학자 장동선 선생님이 얘기를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정희진 선생님이 얘기를 하실 거고 그래서 젠더의 문제를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우석근 박사가 녹색 기구 얘기를 할 거고 다들 정희진 선생님 잘 아시죠? 정말 실제로 이 남녀 문제는 과학혁명으로 일어난 거예요. 사실 아기를
저희 할머니도 여섯 명 낳는데 여섯 명씩 낳으면 자지단지를 하실 수 없잖아요. 정말 이제 한 명밖에 안 나면서 남녀가 정말 평등하게 서로 협력해야 되는 때거든요. 그런 것이고 우석훈 박사님이 네 번째 강의로 녹색 계급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우석훈 박사님은 특히 두 아들을 굉장히 자기가 다 키운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고양이까지 키우고 계셔서 뭔가 좀 다른 얘기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다 아시죠? 88만원 세대 쓰셨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은 2007년, 8년도에 한국 경제에 대한 시리즈라는 4부작이 있는데 엄청 탁월한 책이에요.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오면서 이제 썼던 책인데,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책들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제국주의, 집단 신화를 해체하고 재구성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상희 고 인류학자와 이현정 문화인류학자가 태초에 돌봄이 있었다라는 주제와 모여서 함께 돌보고 남으면 사라진다. 이렇게 하면 한 좋은 강자가 될것 같고, 저의 바램은 약간 지금 학교는 막 때리지도 않고 그래서 느슨하게 애들이 다니긴 하는데, 실제로 정말 생각하고 뭔가를 하고 싶은 친구들한테는 교재가 없는 편이에요. 이런 여섯 개 강좌가 그런 친구들한테 좋은 어떤 강의, 교재,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희 교수의 책과 소개이고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꽤 어린 나이부터 특별한 훈련 없이도 다른 사람의 공경을 동일시하며 낯선 사람에게도 자발적으로 도움을 준다. 요새 그 쇼츠에도 보면 애가 이제 동생 이뻐하고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인간은 그랬는데 그걸 이제 계속 아닌 걸로, 아닌 사람이 주도하는 사회로 만들어. 그래서 실제 상호이해, 나눠주고자 하는 충동, 마음이 느끼는 사피엔스의 본능이다. 이게 이제 사라 허디라는 분이 어머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고요. 마지막이 이현정 서울대 교수가 4.16 가족 기억 저장소의 구술 증언 사업 책임자이셨고요. 모여서 함께 돌보고 나누면 사라지거든요. 여기 계속 주제가 그거잖아요. 사라지는 건지 뭐좀아뭐 누구도 증명할 수 없지만 모여서 함께 돌보고 나누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 교수가 요새는 이제 유튜버가 되셔서 책과 사람이라는 걸로 이제 되게 재미난 작업하고 계세요. 가시면 뭐이 외로운 사람들 모두 모여 랜선 모임 해요, 이런 것도 하고 사회적으로 작업들을 하고 계셔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적자 생존은 틀렸고 최후의 생존자는 친화력이 좋은 다혈증자였다라는 거를 증명하고 싶은 사람이고요. 그 논의를 오늘 우리 제가 학부 때부터 인연을 맺은 구가 이제 강사가 등장하시겠습니다. 엄기호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